반가워요, 권수님들 선생입니다. 매년 맞는 거지만 세븐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수능 디데이 100일이 왔습니다. 그간 열심히 숨차게 달린 모든 고은소님들에게 정말 고생 많았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조금 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은 다음에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간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의 여정은 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조금 수능 이 시장에 변화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아무래도 수능 막바지 세대이다 보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국영수도 많고, 탐구도 많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로 여러분들 스스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격려하면서 건강하게. 여기서 건강이라는 건 당연히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마음의 건강도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무사히 대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꼭 끝내고 내년 이맘때는 여행 다니자고요. 그래서 힘을 내주시고 선생님이 고3 때이 시즌에 졸업앨범을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정시 공부를 하던 현역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불투명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뭐 하루에 10시간은 앉아있지만 이 길이 맞나,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든 어떤 등급대건 고민이 많고, 또 여러분들 불확실성 가장 휘말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갉아먹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럴수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몰입하고 순간순간 내가 하고 있다 공부를 이것을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살이 엄청 쪘었거든요, 고3 때 공부하느라. 그래서 교복 또 물론 안 맞았고, 기존에 입던 거, 그 다음에 사복도 다안 맞아서 이상한 한복을 입고 더운데 졸업앨범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상황일진 모르겠지만, 다 상황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배울 게 있고 또 얻어갈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웃으면서 지금 선생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될 테니, 여러분들이 선배님인 저의 말을 믿고 다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연구실이에요. 그래서 촬영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응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응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닿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강의에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살구나 공부해봅시다. 여러분들 디데이 100뭐 그렇게 축하하지도 뭐 응원하지도 않는 게제 진심입니다. 왜냐면 내일부터 또 내일 모레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의미 부여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동안 무탈하게 이렇게 온나 자신 참 장하다, 토닥토닥 이 정도 해주는 날로,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날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는 강의에서 만날게요. 모든 고은 손님도 화이팅!